기아 타이거즈의 자체 연습 경기 중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운드에는 타이거즈의 아이콘 붉은 청룡 양현종입니다. 양현종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다면 저희 중계석에는 양현종 선수의 영원한 파트너, 또 타이거즈 팬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시는 타이거즈의 천사 이동건 포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불펜 포수 이동건입니다. 네, 양현종 선수의 공을 이렇게 평소에 많이 받아보고 네. 또 호흡을 같이 맞추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 공 직접 중계 한번 해주시죠. 아, 방금 슬라이드였었는데 아주 유리한 카운트에서 유인구로 잘 속관해서 전공 던진 것 같습니다. 황대인을 상대하고 있는 양현종 두 번째 투수입니다. 네, 양현종 선수의 장점이 이런 거거든요. 카운트를 항상 공격적으로. 방금 같은 경우에서도 유리한 카운트인데도 유인구 없이 그냥 자기가 승부해볼 수 있다 생각하면은 바로 적극적으로 승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으로도 신기한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런 자리를 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해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문선재 선수의 타구 우익수 뜬공 아웃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존경스럽다 생각할 정도로 현종 형은 저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번트를 대봤던 김현준, 그러나 포수 한승택이 잡아서 선행주자를 먼저 아웃시켰습니다. 타석에 8번 지명타자 한준수가 들어서 있습니다. 2구 역시 스트라이크 존 통과합니다. 스트라이크 2. 한준수를 상대하고 있는 마운드의 캡틴 양현종, 최정민 9번 타자 양현종이 상대하면서 유리한 카운트입니다. 투투 피치, 그리고 바깥쪽 슬라이더의 스윙 3진 아웃. 양현종이 2이닝 타자를 상대하면서 4개째 탈삼진을 빼앗아내고 있습니다. 이 홍상삼 투수 같은 경우에는 공이 어떻습니까? 불펜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처음 피칭을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의 무브먼트랑 회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변화구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런 선수가 나왔다는 거가 참 아이러니할 정도로 처음 불펜 피칭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저도 참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중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꿈이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미국에서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아직도 네. 그 꿈은 유효한가요? 이제 그 이야기를 작년에 제가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항상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어렵다고 판단됐었고, 이번 캠프 때 이제 저희 사도스키 외국인 용병 스카우트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근데 아무래도 왜 메이저리그 불펜 포수 같은 경우에는 경력인 부분에서 많이 또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제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온다면 가보고 싶은 것기도 하지만, 또 올해 외국인 감독님 오심으로써 간접 경험을 하지 않고 있나 지금 전 속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특히 타이거즈의 투수들 가운데 정말 많은 투수들이 이동건 포수와 호흡 맞추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을 받으면서 목소리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긴 한 것 같은데 이닝 끝나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해설이 익숙한지 이닝과 광고 타임까지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이동건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닝에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양현종 선수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동건 선수를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두 분이 어느 정도 친분을 갖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현종이 형은 그래도 저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봐온 현종이 형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을 챙긴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잘 챙기는데, 특히나 또 올해는 주장을 맡으시면서 더 팀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솔직히 본인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 요즘 세상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생각할 정도로 현종이 형은 저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제가 이 더가웃에 내려갔을 때 이동건 선수 잠깐 만나서 가장 구위가 좋은 선수 어떤 선수가 좀 생각나세요 했을 때 당시에 저에게 전상현 선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도 뭐 이제 선발 투수들 이제 현종이 형이나 외국인 선수들 제외하고도 불펜에서 보면 가장 구위가 뛰어난 선수라고 할 정도로 직구에 힘이 있고요. 그리고 승부를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몸쪽이나 몸쪽 승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없고,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정말 멘탈적으로 강한 선수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동건 포수 같은 경우에는 이 투수들의 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야수들이 배팅 훈련할 때도 또 피칭을 직접 하기도 하잖아요. 네. 타자들 가운데서 올 시즌 좀 가장 크게 기대해 볼 만한 우리 팀의 멤버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좀 기대가 되세요? 투수들과 마찬가지로 누구 하나를 손꼽을 수 없다고 하지만은 저는 올해 지금 3루 주자에 나가 있는 최현준 선수에게 좀 더 주목을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린 선수긴 하지만 정말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많기 때문에 최현준 선수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이번에 새로운 장영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앞서 이동건 개관 해설 오기 전에 저희가 앞선 중계 때 권윤민 해설위원과 그런 대화를 좀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극복 기부에 동참을 직접 했는데 네. 그 기부금은 어떻게 받게 됐던 거예요? 이제 경기 이제 저희가 전지훈련 마지막 날 다 경기를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미팅을 가졌는데 그 미팅 시간에서 항상 매 캠프마다 감독님께서 그 점에도 마찬가지고 MVP 캠프 MVP를 정해 주시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MIP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경기 시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 누가 올해는 어떤 선수인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펜 포수들 나오라 해가지고 올해 저희 우리 팀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공을 다 불펜 포수들에게 돌린다 하면서 이렇게 주셨는데 또 그 금액이 커가지고 네 명에서 나눠 갖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어차피 좋게 좋은 뜻으로 받은 상금이면 좋은 곳에 또 쓰고 싶었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또 이번 힘든 시기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게 좀 인상 깊어요. 그 선수들의 어떤 기념구라고 해야 될까요? 기념이 될 만한 공들을 또 직접 가져다가 뭐 날짜도 적어주시고 어떠한 공이다 이런 것도 체킹해서 직접 또 전해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주로 이제 기념적인 1호나 그런 부분은 저희 매니저님께서 그동안 해오셨고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수 개인적으로 못했을 때 뭐 기록이라기보다는 개인 기록에 대한 거라면 제가 좀 더 체크를 해가지고 갖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호 홈런이다 그러면 매니저님한테 가는 거고 뭐 개인 첫 말루 홈런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외적으로의 의미를 부여서 한다고 하면 제가 그런 걸 또 챙겨가지고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공이라는 게 참 야구 선수들한테는 의미가 많은 거니까요. 그런 거를 제가 다 체크해가지고 전해줬고 그런 부분을 또 어렸을 때부터 아마추어 때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좋게 봐주시니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수들 개인적인 기록도 본인 스스로가 다 꿰고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선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걸로 들려서 저는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선수가 기록이 몇 개 남았다 했을 때 아무래도 그 기사나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홈런볼이 나온다 쳤을 때도 개인적으로 몇 호인지도 한 번씩 체크해보고 의미가 있다 싶으면 따로 적어서 선수한테 따로 갖다 주기도 하고요. 특히 끝내기 안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 챙겨가지고 나중에 또 선수한테 갖다 주고 끝내기 경험이 처음이다 이런다 싶으면은 적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네, 이동건 불펜 포수 개관 해설로 모시고 중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계하신 소감과 또 오늘 또 일과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또 타이거즈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솔직히 선수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빛을 발하지는 못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서 저를 또 많이 생각해 주시고 특히 이번 기사 댓글을 많이 봤는데 또 저를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또 이제 처음 알았고요. 또 그런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만 팀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도 팬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